스네발스역! 구독해주세요. 자,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인형입니다. 제가 벤큐 셀러리스타 2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. 짠! 이렇게 돼있어요. 벗기면 와, 겁나 좋아. 지금 앞으로 제가 쓰게 될 키보드입니다. 아, 근데 진짜 약간 무게감이 조금 있다, 진짜. 그리고 이 녀석 마우스입니다. 짜라란. 자, 마우스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. 짜란. 엉덩이를 뜯었어요. 오, 이렇게 돼 있고요. 그 사진 보시면, 그러니까 요렇게 엄청 많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골라온 녀석입니다. 짜란, 오른손잡이용이에요. 자, 쓰면 이렇게. 아니, 광물체 탈출해야죠. 이제 저도 언제까지 여기 있을 겁니다. 근데 이렇게까지 다 맞췄는데 진짜 못 맞추면 나 진짜 사람 아니다, 진짜. 아, 나 위도 연습해야 되는데 진짜. 당신 누구야? 마우스 태풍이가 잡고 있는 거지. 아, 너무 멋있어. 아, 씨, 존나 멋있어. 스네발스역. 이게 뭐 있는 것 같았더니만. 아랄제는 정말 잘하는데 왜 편차가 심하지? 같은 사람이었는데. 이게 칭찬해주면 계속 잘해. 근데 막 한 번이라도 못한다 하면 못해줘. 자, 계속 칭찬만 해봐. 그럼 진짜 계속 잘할걸? 구독. 아, 이거 막 너무 잘했다니까 진짜. 아, 개 잘해. 진짜 아무리 봐도 잘하는데. 아주 솔직히 말해서 장비 바꾸고 그래도 슈퍼 플레이 뒷미는 못할 때 옛날이랑 똑같아. 뭐라고? 3, 2, 1. 오케이. 아, 여태까지 잘하다가 이렇게 꼭 못하는 사람이 가끔씩 보여준다니까? 너무 억울해. 생각해, 나는 실버이니까 라라라라. 나 진짜 점점 잘해지는 것 같아. 나 이러다가 그만하면 어떡하지? 사실 그만할까봐 좀 불안해. 솔직히 진짜 잘해지긴 했는데 점수는 안 올릴 것 같아. 아, 그게 뭔 소리야. 잘했는데 내 점수가 안 올라.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
그런데 있잖아요, 구독이랑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? 뭐라고요? 안 눌러주셨다고요? 그렇다면 별 수 없지. 그래도 눌러주겠니?